안녕하세요. 팔레온고부장의 판전TV의 박상규입니다. 2024년 2월 15일자 팔레온고입니다. 소종 중 변경과 고유 의미의 정중 선거입니다. 선거일은 2023년 12월 28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278-829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사건이고요. A씨, 그러니까 무슨 뭐 정씨, 김씨, 뭐 박씨겠죠. 방씨, 무슨 공파, C 자손의 종중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고가.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등기를 이제 누군가에게 맡기는 게 보통은 이제 종손이 되는 경우가 많죠. 어쨌든 그 등기 명의자에게 이제 소유권을 돌려달라라고 해서 파기했는데 원심에는 졌죠. 졌는데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됐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사실관계 이렇습니다. 이 원고 종중에 C라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C조겠죠. 뭐 이래서 뭐 옛날 뭐 조선시에 누구 뭐 유명한 사람 C가 있겠죠. 이 씨라는 사람에게는 장남과 차남, 갑돌과 을돌이라는 그 장남 차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사람이 둘 다. 근데 89년 6월에 종중의 명칭은 A씨 B공파 C자손의 종중회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공파 중에 유명한 C 사람의 자손의 종중회였고 회원은 그 대종계 자손 전원이 된 거죠. C의 자손이 전부 다 89년 당시에는 종중원이었어요. 근데 2008년 12월 23일, 그 다음에 2013년 12월 3일 정관에서 이 대종계를 또 시자손으로 다 정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자손으로 계속 이어왔던 종중이었죠. 그런데 2018년 11월 10일 날 총회에서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A씨 비공파 시자손의 을돌자손 종중회로 변경합니다. 그러니까 비공파 을돌자손 종중회로 변경을 하고 대종계의 자격도 대종계의 을돌자손으로 한정하면서 갑돌 후손을 배제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2018년 11월에 이제 시자손 종중회에서 을돌자격 종중회로 바꾼 거예요. 갑돌자손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원고는 그러면서 A씨 비공파 을돌자손 종중회로 이 사건 소를 처음에 제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심은 시자손 종중회를 대종종으로 보고 원고를 소종종, 그러니까 시의 차남인 을돌이기 때문에 소종종으로 보고 피고들에 대한 명예신탁 지위가 소종중인 을돌에게 넘어간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서 원고 청구 기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B가 이제 그 원고 측이 다시 22년 12월 10일 날 총회 결의로 다시 명칭을 시자손 종중회로 다시 변경합니다. 그러니까 2018년 11월 변경을 다시 원상회복시켜가지고 22년 12월에는 다시 시자손 종중회로 변경하고 시자손 종중회가 비고에 대해서 명의신탁한 게 맞으니까 돌려달라 이렇게 한 거죠. 문제는 18년 11월 10일 날 그 정관 변경이 유효한가가 문제가 됩니다. 즉 일부 정원 자격 박탈을 위한 소종중으로 변경하는 정관 변경이 유효한가. 유효하다면 그러니까 이게 아예 분열이라고 해서 떨어져 나오는 거죠. 떨어져 나오는 상태가 별개 종중이 되고 따라서 이 떨어져 나온 종중과 별개로 시자손 종중에는 살아있는 상태고 다시 이 사람들이 을돌자손 종중회를 시자손 종중회로 변경을 해도 동일성이 상실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에 성년인 사람을 종원으로 자연 발생적인 종족 집단이다. 따라서 자연 발생적으로 성립한 후에 일부 종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하거나 확장하더라도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이다. 그래서 이미 성립한 종중의 실체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중이 종중원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탈수할 수 없는 것이어서 종중 분열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018년에 갑돌자손을 배제하기 위한 정관 변경 무효. 그 다음에 그들을 뺀 나머지 소중중으로만한 정관을 만들어도 그것도 무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을돌자손 정관은 무효고 시자손 종중회로 그대로 현재도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단지 명칭을 시자손으로 다시 변경했다고 해서 어떤 다르다진 게 없죠. 따라서 시자손 종중회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명신탁 해제하면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자연 발생적인 종족 집단입니다. 따라서 이미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성립한다면 종중원 중에 일부를 배제하는 정태에 배제하거나 탈퇴시킬 수 없고 분열도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원고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기 때문에 을돌자손으로 변경은 무효고
시자손 종교가 계속 존속하고 있었고 명시적 약정 유분은 다시 판단하라 라고 판결한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